자,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백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고백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기다가 시청 주시면은 상대방 답장 빠른 분도 골라갖고 대신 고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 잘하거든요. 계속 고백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셔서 바로 시청합니다. 저는 26살 남자이고 상대방은 24살, 같은 회사 다니다가 저는 이직해서 지금은 다른 회사고요.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좋아했다가 이직하면서 용기 내서 데이트 신청했는데 받아줘서 처음 데이트한 게 작년 12월이고요 지금까지 데이트 7번 했어요. 매일 연락하고 매주 전화도 하고 썸탄지 3개월째입니다. 스킨십 같은 거 일절 없었고 데이트만 여러 번 한 상태이고요. 사연 신청 드리게 된 이유는 상대방이 철벽 방어적인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지 몰라서 시청드립니다. 3개월 동안 썸타면서 9시에서 10시 넘어서 같이 있었던 적 한 번도 없고 저희 둘 다 자취하는 터라 일찍 헤어지기 아쉬워서 넷플릭스 같은 거 보고 가라, 싫으면 내가 가서 보고 집 가겠다 해도 절대 싫다고 밖에서 술 얘기 꺼내면 엄청 싫어하고 심지어 노나알코올 칵테일도 입에 안 되고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이를 좁히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꼭 스킨십 같은 진도로 나가겠다는 게 아닌데 저에 대한 마음 표현도 안 해주고 3개월 동안 썸만 타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좋아서 하는 행동들인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느낌 가끔 있어서 자꾸만 상처를 받아요. 원래 성격이 그런 거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썸이 길어지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요. 이번에 고백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싶어서 시청드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많이 좋아하고 진짜 많이 좋아해요. 꼭 사귀고 싶습니다. 이 애매한 사이를 빨리 좋아하고 싶어서요. 하면서 사연 주셨는데 사이를 좁히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했었고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썸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20대 중반이잖아요. 데이트를 7번 했다는 건 썸이 아니기가 좀 힘들죠. 왜냐면 같은 직장도 아니고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는데 연락 시키면 그만인데 이렇게 7번 정도 만났다는 거는 마음은 있어 보입니다. 머장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심심풀이로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의무점을 제시하고 계신 게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만났을 거면 이거는 심심풀이로 머장 쪽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남자만 데이트로 느끼는 것 같다. 근데 데이트가 맞죠? 데이트 비용 어떻게 했는지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비율로 따지긴 어려운데 제가 봤다면 상대방 커피 사거나 상대방 영화 사면 제가 콜라 사거나. 아 비율적으로는 반반씩 내고 있는 추세다. 근데 썸만 3개월이면 너무 썸 기간이 긴 거 아닌가요? 성인의 썸은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이다. 우리 무슨 사이냐 대놓고 물어보기. 매력남으로 어필해야 된다고? 매력남으로 어떻게 어필해? 호사진 분에게 별론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철벽을 좀 부실 수가 있을까? 1, 2, 3, 4, 5, 6, 7 중에 제일 의견 많은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벽에 가장 잘 먹힐 만한 거 1, 3, 4, 8 합치라고. 발렌타인데 약속 잡으면서 우리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고 그때는 여친을 보고 싶다 하기 대신에 담배 플러스 믿음 플러스 자신감 남으로 어필 합치해서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은 아이디한 비번 좀 알려주세요. 말은 당연히 반말하겠지? 일단 고백은 뭐해가 국룰이기 때문에 뭐해? 보내고 일단 봐가면서 할게요 그냥. 와 이거다 싶은 게 지금 안 나왔거든요? 속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와? 와 유튜브 보고 있다. 일단 오빠는 하면서 대물어 봤다는 거는 대화 계속 이어나간다는 거죠. 어차피 근데 맨날 연락을 하는 사이고 맨날 전화도 하는 사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도 비슷하죠? 하 뒤에 두 개 똑같이 붙이고 뭐 보고 있어 하고 너덜트라고 개그 연기하는데 재밌어. 오빠도 한번 봐봐. 너덜트? 그래 한번 봐야겠나 한 다음에 아니다 아니다 그거 볼 시간에 카톡 하나 더 해야지 하면서 너는 어필 한번 해주고 한번 반응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한 다음에 점점 뭐야? 정말 부담스럽나? 오 말 돌려. 야 이거 진짜 막 방패가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3개월째 썸을 타고 7번을 데이트했는데 그거 볼 시간에 카톡 하나 더 해야지 근데 우웅하면서 지금 벽을 쳐버려? 아니 이거 잠깐 그냥 못 넘어가는데 이거는? 하트 시그널 보느라 안 피곤해. 하시 옛날 거 보고 있었어. 피우피우 넌 연애 생기 없어? 하시 투 옛날 거 보고 있었어. 하하 넌 연애 생각 없어? 아 이거 몰라 물어봐. 아 이거 연애 생각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 연애 생각 없다고 하면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있게 만들어줄까? 한 다음에 고백해야 되나? 어? 아 그래 거기 이면주 너무 이뻤지? 어 일단은 하트 시그널에 대한 답변이고요. 연애 생각 없어에 대답 안 하나? 이거 대답 안 하면은 그냥 사귀자고 해야 되나 이거? 불길합니다 지금 불길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답장도 안 오고 있고요. 아니 지금 위에 한번 찔렀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유튜브 보고 있다 너 생각나서 톡했다 하니까 여기 대해서 답변 안 했지? 그거 볼 시간에 너랑 카톡 더 해야지 하니까 우점점 하하 이러면서 아 고백할 틈을 안 주네 진짜로? 이러니까 방어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내년에 너가 더 이쁘던데 하고 어? 오빠도 잘생겼어. 제가 어필한 거에 처음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얘기로 얘기를 꺼낸 다음에 그걸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죠. 좋아요 흐름 괜찮고요. 물론 티는 좀 나지만 티가 좀 나야죠. 반반인 것 같다. 지금 하는 행태는 반반이 아닌데 이거는? 이건 방패 그 자체인데 지금? 볼 짚고 날려요 볼 짚고 깔끔하게. 그래 난 너한테 시그널 주는 중인데? 하고! 하고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 난 너랑 벌써 만난 지 6개월인데 너랑 연락하고 만날 때만 설레고 좋았어. 난 앞으로 너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네 생각 어때?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뭐 이렇게 망설여 그지? 방패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는 쫄려갖고 좀 그런 감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지 이거? 내가 카톡 쓰고 있는데도 막 읽고 그랬었는데 아까는? 갑자기 안 읽네? 당황스럽네? 이거 나 생각 되게 많이 하고 보냈는데 이거 어 좀 불안한데 이거 어 재밌네 이 사람. 오 재밌네. 잠들었으면 내잔데. 오 읽었다! 읽었어요? 어 뭐라고 할지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오 지금 읽은 지 좀 됐는데도 지금 아직 답장이 없고요. 지금 장문으로 뭐라 할지 좋게 얘기하려고 쓰고 있지 않을까? 어 진짜 고조 장문인가 이거? 키키키키 설마 실수로 읽은 건가? 실수로 읽었나 진짜?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고민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고민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랑 사귀어야 되는 확신이 있었다 치면은 그냥 바로 고백해도 될 만한 시간이었을 텐데 아직도 답장이 안 오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처럼 이거 캡처한 다음에 단톡방에다 올린 다음에 어머 어머 얘가 나한테 고백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조리돌림 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 정리 중인가?
아 뭐라고 해, 언제까지 기둘? 솔직히 말해보실? 아 진짜 보내고 싶네 이거. 야 어떻게 허전했지 상의 중인가 진짜? 까또. 오! 오 씨 고마워 오빠! 야 뭐야 갑자기 고마워 오빠만 왔습니다 지금. 야 뭐야 이거! 뭐야 끝이야? 15분만에 카톡한대 지금 고마워 오빠! 이게 맞나? 나도 아, 오빠가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사귀는 거 조금만 더 만나보고 그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싫은데 어떡할까요? 더 밀어붙인다. 2번 포기한다. 자 1번, 2번 중에 선택 좀 해주시고요.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저! 1번 좀 해주시겠? 아직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요?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좋아하시나봐요 아직. 예? 더 밀어붙이면 또 여자가 부담스러워할 거임. 그럼 또 그냥 미적미적해지겠지. 될 거였으면 진작됨. 저도 밀어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20대 중반에 좋아한 지 9개월이고 3개월 동안 매일 연락하고 매일 전화하고 7번을 데이트했는데 아무것도 진전이 된 것도 없고 이 상황을 얘기를 할게요. 남자분 입장에서 고마워 그렇게 말해서 똑같이고. 근데 우리 서로에 대해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해서 나도 고민 많이 하다가 이제서야 말하는 거 지금도 늦은 거라 생각하는데 더 만나도 관계를 정하는 건 낫지 않을까? 뭐 한두 번 더 만난다 그래서 이거 뭐 바뀔 게 없습니다. 이미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더 알아가려면 연애를 해야 더 알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 연애를 하기 전에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나랑 지금까지 연락하고 만나면서 오 씨 뭐지? 뭐야 뭔 말을 하려고? 솔직하게 단 한 번도 다른 여자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그런 적 있지? 오? 근데 뭔 이건 뭔 소리야? 그냥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와? 나한테 왜 이래? 갑자기 의심을 한다? 뭐야 시적이라면 말씀 좀 주세요. 이거 뭐 떠보는 거 아니면 뭐야 이게? 여사친을 한두 번 만난 적은 있는데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요? 그걸 이분이 알아요? 이성적인 여자는 아예 그리고 여사친 만났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고요? 왜 이래? 단호하게 얘기할 게 없어. 이거 좀 실례인데 이 말투는 일단 바로 읽고요. 까또 어? 정말 없어? 왜 이래? 아! 아 잘생겼다고 이거를 너도 그러면 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러던데 오빠도 그런 거 아냐? 잘생기면 얼굴값 하는데 너도 그렇지 않냐 이 말이죠. 아 그래 뭐 이거는 그래 귀엽다.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거 거절하려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여기서 말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믿음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연락도 한 적 없고 나도 많이 좋아해. 그래서 다른 여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도 부담될까봐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너 생각뿐이고 너밖에 없어. 오케이. 아까 어떤 분들이 자신감과 믿음 주시라고 그랬는데 진짜인가봐요. 자신감과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아직 뭐 대답 없고요. 난 오빠 주위에 여사친들도 많을 건데 솔직히 말하면 오빠가 여사친 만나러 간다고 하거나 그런다고 하면 걱정돼? 내가 만나지 말라고 하면 안 만날 수 있어? 이거 시청자분 의견을 좀 말씀 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안 만날 수 있어? 너가 1순위야 항상 지금처럼 이라고. 너가 항상 1순위야 지금처럼 하면서 담백하게 여사친 만나는 거 기분 나쁠 수 있죠.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가 봐요. 그것 때문에 되게 조심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너를 만나 사랑할 시간도 부족해. 네! 늦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빨리 마무리 지으려면 늦게해서 대답을 이끌어내게 하던 늦게해서 사귀는 게 땡기도록 그렇게 해야 돼. 빨리 연락하거나 만났던 사람 사실 거의 다 바람폈어. 오빠도 잘생겨서 똑같이 그럴 것 같아. 아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이 다 바람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잘생겼었고 시청자분도 잘생겨서 똑같이 그럴 것 같다. 되었던 안 좋은 기억이 많으신가 봐요. 충분히 이해해. 아 그랬구나.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고 했었구나. 근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해도 말뿐인지라 직접 진지하게 만나가 보면서 알아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방패가 너무 두껍 때문에 치즈를 덕지덕 발라서 이거를 좀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를 사탕 발림이 아니라 버터 발림 중이고요. 지금 버터는 녹이는 중입니다. 오 하면서 지금 녹았습니다. 지금 좀 생각보다 효과가 직방인데 이거. 근데 만나면 관계도 가질 건데 관계 가지면 보통 그 후에 다 달라지잖아. 만나면 관계도 가질 건데 관계 가지면 보통 그 후에 다 달라진다. 그건 이제 전에 만났던 남자분들 같았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교가 될 수도 있고 기분이 좀 상하실 수도 있을 만한 말인데 내가 마음 열 때까지 관계 안 가져도 괜찮아? 1, 2년 걸린다고도? 너무 사전에 모든 걸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멘트는 제가 봤을 때 떠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런 여자여도 넌 괜찮냐. 상처받을 거에 되게 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말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의중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방패 다 녹겠어. 이건 더 녹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애도로 뭐 해줄게. 더 신나면 카톡 좀 쳐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보여줘도 될까? 이야 제대로 녹여버리고 계십니다 지금. 보여줘도 될까? 지렸다. 신기하게도 점점 녹고 있고요. 뭐야 이거? 이렇게 해놓고 좀 거절을 잠깐만 하는 건 아니겠죠? 내가 누구 만나면서 자존감 많이 낮아져서 오빠 의심하고 맨날 물어볼지도 몰라 화낼 정도로? 지금 이 말의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이런 난데 괜찮냐 이거랑 이런 여자 보통 안 좋아하더라고. 난 그냥 솔로로 살래 이러거나 저도 저 여자분과 같은 상황이었던 적이 있는데 저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사귀게 된다면 매일 의심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근데 페트로진으로 마음에 들면 그런 건 안 따짐. 휴대폰 검사할 수도 있고 어디 갈 때마다 인증해줘. 성검사는 전적이 있을 때나 용납이 되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전에 만났던 남자들이 다 바람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한다? 사귀기도 전부터 이거를 정하고 들어간다? 시청자분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씀 좀 부탁드릴 DM으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
네, 그래도 좋다고 해달라고요? 진짜요? 그래도 좋다고요? 주작권 업무사 인증 가능하시겠어요? 근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좋게 생각을 하면 이런 확실한 믿음을 좀 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신청자분이 좀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 핸드폰 줄 테니까 그래, 너가 써! 나는 임대폰 쓸게! 그냥 내 핸드폰 줘버려! 내 카톡 아이디랑 비번도 알려줄 테니까 들어가고 싶을 때 아무데나 들어가서 너가 내 카톡 유튜버 준호마냥 그냥 써버려! 이거 여기서 거절한다 그러면은 혼절 컨텐츠로 바꾸겠습니다. 방제 뭐 질문하면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진짜 신종 거절 방법인가? 일단 좀 기다려볼게요. 전화 하나? 전화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인스타로 전화 안 하고 있대요? 뭐야? 나랑 사귀자 한번 더 할게요. 오씨 뭐야? 미안해 오빠. 사실 내가 연애하거나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너무 많이 데리고 달려고만 하는 사람도 있어서 누굴 믿기 힘들었어. 또 그런 일 당하고 왔고 그러면 정말 아무도 못 만날 것 같아서 오빠가 호감 표시해도 계속 모른 척했어. 하기는 또 그렇게 될까봐 걱정부터 많이 들었어. 근데 사실 오빠랑 여태 만나면서 나 되게 많이 신경 써주고 이뻐해주는 모습 보여줘서 되게 나도 좋았어. 집에 가서 사실 혼자 막 오빠랑 사귀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오빠 생각도 많이 하고 연락 기다리기도 했고 오빠는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가끔 되게 귀엽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하하 그러니까 핸드폰은 나를 연락해야 하니까 오빠가 가지고 있어. 발렌타인데이 때는 손 잡고 데이트하자. 오케이 예스. 진짜 이거 그냥 어디까지 믿음 줄 수 있나 그래 테스트한 거네. 아니 잠깐만 아 이미 익었어. 아 아니 이분 귀여우시네 정말로. 와 이 사람 좋아 죽네 그냥. 와 진짜 귀엽네. 야 축하드립니다. 아까 여자분이 질문 엄청 많이 할 때는 저도 대인 게 많았어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남친과 나한테 믿음을 정말 줄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궁금했던 것 같고 아주 그냥 좋았습니다. 예.